취직하게 된 동기가 뭐 어떤 면으로 우리 정부하고 차이나요? 그 휴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일자리인데 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에 소개하고 좋은 일자리 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는 그 배경 하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아이디어를, 누가 특별히 낸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지사하고 네. 대구시가 간담회를 2018년도가 하면서 네. 이 두 분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하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시장님이나 도지사한테 아이디어를 줬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게 두 분이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가 물론 나오시겠지만 나오겠습니다. 산업, 우리 대학생들하고 미팅을 했다든가, 예. 간담회를 했다든가, 또 예. 어느 부서에서 그런 거는 제안을 했겠죠. 예. 예산을 어느 정도 대구 경북 초창기 어느 정도 해서 2018년도 시작이죠. 2019년도 예산이 되어있네요.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부터 시작했나요? 지금 대구는 올해까지 400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대구가 400억. 예. 경북은 한 17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실적으로 내가 지금 휴수사에 관계된 청년들.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직장을 가졌다든가 그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지금 선발 아카데미에 한 330명이 교육을 진행했고 1기 2기는 취업을 했습니다. 1기 2기? 예. 취업을 뭐 어떻게 해요? 대구 기업에 대부분 취업을 했고요. 취업률은 한 81%, 1기가 81%. 대구 기업에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5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 그렇다면 로봇 쪽에, 로봇 기업에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의료복합 단지에 있는 의료기업을 포함해서 의료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로봇 같으면, 로봇 분야는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 있는지, 로봇은 그, 아지닉, 엑스텍, 네. 3위 전공, SL, LNG 넥스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1월이 언제죠? 1차적으로 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22년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월이 되네요. 예, 예. 1차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휴스타에 대해서 여쭙고 이제 문명이 이어난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자재 대학 지역 혁신 사업 대학고 예. 아시잖아요. 예, 알아야겠어. 네, 알아야겠어요. 이 사업이 작년 원래 연이어서 국가 정책 사업인데 두 번 다 탈락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권의원도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의 휴스타 사업의 모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래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로봇 쪽이나 예. 의료 쪽에도 취업을 또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전에 제가 청년 문제를 얘기했지만 예. 이래 중요한 사업을 먼저 선두주자로서 우리 대구시가 해놓고는 이 사후에 그 중요한 국가 사업비 전체 총 사업비가 3,430억이에요. 예, 연간 한 700억 정도. 예.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달라졌고 예. 작년에 우리 국장님 지역이 된 데가 대충 아시죠? 작년에 대전, 세종, 충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충북이 아니고 작년에 충북에 충남 올해가 또 충남 충북이 다 들었어. 충북 광주 전남 아 그거는 그 1차 때 광주 전남 네 지난해 선정 1차 때 충북하고 광주 전남이 선정되었고 예, 예. 그냥 올해가 우리 국장 방에 얘기한 대로 대전 세종 충남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이 묵고자는 이 충청도 등은 충남, 충북 다 선택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10년 보면 우리 대구 경북만 이렇게 예. 빠져있는 거죠.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우리 신청할 때, 우리 국에서 신청했습니다. 주체는 경북대 대학입니다. 대학 산하. 예. 대학이 되고, 저희들이 참여로 되는데. 참여로 예.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연극도 이렇게 대전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예. 1회 때, 2회 때, 교육부에, 저희 교육부가 휴스타 프로젝트를 보고 기획을 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다 했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다른 원인이 있어서 떨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아, 국장님, 뭐, 그런 원인 분석이, 처음에 1차에서 우리가 배제를 당했을 때는, 정말 처음에 더 억울했죠. 물론 2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하지만, 그 원인 분석을 하시가, 데이빌 레이도 그 원인 분석조차도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보면,